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뭐 소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총평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 대체로 좀 평이했습니다. 사실은 그 작년 하반기 그 소방 시험이 공개가 처음이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좀 쉽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5점 정도 저는 더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방 준비생들의 어떤 수준을 감안해 본다면 남자 기준입니다. 남자. 자, 남자 소방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점 정도나 90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소방직보다는 그래도 5점 정도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100%뭐다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나마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가 아마 18번 그 좌우압작 운동 문제, 그 문제가 살짝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연구실에서, 아, 여기 소방직은 작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아마 소방직 출제하시는 분이 이제 요 한능검 쪽, 그 수능 쪽 한능검 쪽을 기준 베이스로 아마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소방직은 모든 공식직렬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8문제, 9문제 나오더니 이번에는 절반입니다. 절반. 10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방직은 근현대 쪽이 많은 게 소방직 시험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행하고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아마 교행 낸 사람한테 의뢰를 한게 아닌가. 문제는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아마 기존의 교행을 출제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수탁을 한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뭐 저희 고사부 사이트에서도 소방 준비생들이 뭐 저희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뭐 몇백 명 됩니다. 한 2, 300명 돼요.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발 개오바하지 말자. 소방직 어차피 한국사 쉽게 나오니까. 제발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말고 그냥 한능검 고급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라. 작년 10월달은 한능검 중급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달 시험은 처음 공개라 좀 일부러 좀 쉽게 낸것 같고, 어려워도 그거보다 한 문제나 반 문제 정도 더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작년 10월 13일보다 딱반 문제나 한 문제 정도 어렵잖아요. 알겠죠? 자, 선생님, 앞으로는 뭐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 이 정도 수준에서 내도 소방직렬에서는 변별력이 아주 좋습니다. 적당히 한두 개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난이도 조절 진짜 누가 냈는지 몰라도 난이도 조절 정말 잘했습니다. 문제 퀄리티 아주 고퀄리티입니다. 저는 앞으로 소방 계속 이 스타일 유지할 거라고 봐요. 자, 소방 준비생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서브 노트 내용에 3분의 2 정도만 알아도 만점 받는데 지장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출간한 경찰 소방 모의고사 있죠. 10회. 그 경찰 소방 모의고사 제가 75점 정도 받으면 실제로 이 정도 문제 나왔을 때 95점 만점 나온다고 했죠. 자, 여러분, 제발 좀 믿음 천국 불신족 하시고, 제가 소방 준비생들한테 9급 기출만 풀라 그랬죠. 7급 기출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소방 준비생들한테 9급 기출 중에서 난이도 표시가 4단계로 돼 있잖아요. 난이도 하와 중하만 집중적으로 풀라 그랬습니다.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상은 아예 손대지 않아도 소방은 어차피 난이도 중이나 난이도 상 문제가 안 나와요.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 100% 난이도 난이도 하고 딱 18번 문제만 난이도 중하급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소방은 개오바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고등학교 내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좋다. 알겠죠? 제발 개오바하지 마십시다. 7급 기출 문제, 그다음에 자, 9급 기출 중에서도 어려운 건 손대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카페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소방 준비생들이 풀어볼 만한 역대 9급 자, 뭡니까? 그 경찰, 그다음에 이제 법원, 뭐 그다음에 교행, 고 기출 문제들 제가 올려놨잖아. 그 정도만 푸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늘 말씀드립니다. 이 강사와 학원의 상술, 여러분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래서 이제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자꾸 하게 합니다. 선생님, 뭐 공부를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배가 산으로 가잖아. 진짜 이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대다수의 강사들이 어떻게 하냐고. 진짜 개오바를 해서 수업을 하잖아. 제발 강사나 학원의 상술에 좀 낚이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그 낡은 공부법,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공시 낭인을 만든 주범인 것 같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뭐가 수험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이세 가지잖아. 첫 번째로, 제발 좀 강의 듣는 시간 좀 줄여라. 그러니까 강의 듣는 게 공부한 게 아니란 말이야. 강의 듣는 시간 조금 줄이고 자기 공부를 많이 하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발 머리 글자 따서 어거지로 애우지 말고. 소방은 특히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고. 소방은 정말 너무너무 수능 스타일의 문제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너무 문제를 잘 내고 있다고. 여기는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게안 통하는 거라고, 여기는. 이해 위주로.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세 번째로, 제발 문제를 풀라고. 요약노트만 달달달달 애우지 말고 문제를 풀라고. 알겠죠? 자, 소방은 내가 뭐라 그랬어? 9급 기출 문제만 잘 풀어도 된다. 9급 기출 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은 손대지 않으셔도 된다. 알겠죠? 평이한, 쉬운 기출만 푸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많은 소방준비생들이 아예 문제를 안 푼다고. 문제를 좀 풀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어려웠을 법한 문제.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누가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비책형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책형을 보내주신 분이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엄청 빨리 보내주셨어요. 41분인가 42분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가직이 급해가지고 국가직 가답안 먼저 내고 요 소방직 가답안은 제가 12시쯤에 올려드린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요게 이제 공민항 문제인데 뭐 요거는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요 2번 문제가 요게 뭡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바로 초조대장경이고, 이 초조대장경은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다가 몽골 침입 때, 몽골의 2차 침입 때 불타버렸죠.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가 이게 뭘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태조 왕건이 이제 훈요십조입니다. 훈요십조. 어디에서 알수 있습니까? 연등회와 팔간회를 함부로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고려 태조를 고론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계와 계백 묘사가 정답이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뭐, 국가직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어떻습니까?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계 과정이 나온다 그랬죠. 자, 정계 과정. 자, 여기에 들어갈 건 뭐라고? 5월 7일 날. 집강소를, 그러니까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자, 전주화약 직후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 그다음에 폐정개혁 실천에 돌입하게 되죠. 뭐 정답 쉽게 2번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봤더니까 5번 문제는 그 유명한 한국사의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 농사직설 서문이죠. 어디에서 알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줬어요. 마지막에 줬습니다. 마지막에 이건 안 준다고 하더라도 농사직설 서문인지 정도는 아셔야 돼. 그 3종 뽑아주면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국가직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소방직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가를 봤더니까 이 가는 고려 인종 때. 자, 요게 이자겸의 난이죠. 맞습니까? 자, 요건 이제 이자겸의 난이니까 연도가 몇 년입니까? 자, 고려 중기 인종 때, 1126년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나를 봤더니까 나는 뭐예요? 그렇죠. 최충원이 나오죠. 자, 여러분, 최씨 무신직공기 중에서도 이제 바로 최충원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냐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이 이자겸에 난 이후에 등장한 게 바로 이 정지상과 같은 서경 세력이 부상하게 되고, 자, 이 정지상이 인종에게, 청령군주 인종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묘청이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 전개상 요 뒤에 나와야 되는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게 나와야 되겠죠. 문제 없죠? 자, 그나마 6번 문제가 이 정도면 그나마 난이도 중하급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맞으니까 이거는 뭐, 자, 신석기 시대죠.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매국노에 매국노. 자,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를 봤으니까 이건 약간의 어떤 사료 해석 능력이 조금 있어야 돼요. 조선 후기에 상품 작물의 재배. 도시근교에서 소위 이제 돈 되는 시장에다가 내다 팔 목적으로 농사 짓는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하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고르면 되겠죠. 자, 비슷한 문제 제가 동경모의고사 같은 데서 많이 냈었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뭐 이 나라는 뻔할 뻔자로 바래죠. 자, 통일신라의 최고 국립교육기관은 국학이야. 고려는 국자감이고, 자, 바래는 주자감이죠. 바래만 고르면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보니까 자, 10번 문제 틀렸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 요거는 살짝 좀 착각을 했겠죠. 지금 이 사료는 바로 이 최익현의 상소인데, 최익현이 여러 번 상소를 일으켰는데 이건 뭐예요?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탄핵하는 상소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토목공사를 중지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목공사가 이게 경복궁 중건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0번 문제를 살짝 지금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짝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최익현의 상소에서 주로 비판하고 있는 게 경복궁 중건 등의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을 지금 뭡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죠.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지금 탄핵하는 상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봤더니까 이건 뭐 우상국 정복이니까 신라 지증왕이죠.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사림이죠. 그래서 이제 서원과 향약은 바로 사림들의 어떤 지역적 기반이 되었죠. 뭐 이것도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이거 뭐 맨날 나오던 문제 아닙니까? 자, 여러분, 배델이 나오니까 이건 국채보상운동,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고. 이 대한매일신보고가 1, 2, 3, 4번 중에서 대한매일신보와 관련된 건 그렇죠.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동그라미 1번은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일 거고, 동그라미 3번은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 알겠죠? 자, 동그라미 4번도 이름도 독립신문이 똑같은데 3번의 독립신문과 4번의 독립신문은 다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태형 나왔으니까 1910년대죠. 그래서 헌병경찰 통치 정답 쉽게 1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요 15번 문제는 그 지난달 서울시 서울시 9급인가 7급인가 지난달 문제를 그대로 재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서전서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죠? 이상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설이 되겠습니다. 보제 이상설. 자, 요즘에 보제 이상설 계속 우리 공시에 나오고 있죠? 자, 보제 이상설이 계속 우리 공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부님이 이상설은 우리 한국사,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출제 빈도로 따진다면 한능검, 우리 공시에서 거의 랭킹 한 빅3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제 이상설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솔직히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4번은 전부 이 보제 이상설 선생이 1917년에 연해주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제 이상설의 사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됐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난 지가 지금 한 시간이 넘었는데 시험 끝나기 전에 살짝 눈팅하다 보니까 16번 틀렸다는 이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자, 가가 뭡니까? 그렇죠. 이게 유물사관이잖아. 그러면 백나문이겠지. 이 사료가 사부님이 절대사료라고 하는 수업에서 늘 강조하는 진짜 이건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잖아. 백나문이지. 그러면 이제 나는 뭡니까? 나는 어쩌면 우리 한국사에서 나만큼 출전딱지가 많이 붙어있는 사료가 몇 개나 되겠어? 한국사 전체에서 출전딱지가 제일 많이 붙어있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고 그 다음에가 정우에서는 그 다음에가 이 독사신론이란 말이야. 얘 독사신론이잖아. 내가 맨날 수업시간에 애워드리는 그 독사신론 서문의 맨 앞대가리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나는 뭡니까? 신채호가 되겠지. 그러면 가는 백남은 나는 신채호가 나왔으니까 뭐 뻔할 뻔짜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지. 2번. 2번이지? 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1번은 신채호. 동그라미 3번은 누구야? 이병도 손진태 아니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건 백암 박은식이지. 문제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자, 17번 이게 자 뭡니까? 의열단이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조선의열단. 자,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의열단은 나중에 1930년대 이후에 중국 간내 여러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는 데도 중요한 작용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5년 자 이런 뭐라고 민족혁명당 이 민족혁명당 결성을 주도한 게 바로 누구라고 이게 바로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난이도 중학급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18번 문제예요. 근데 18번 문제는 잘 보면 여러분들이 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답니다. 왜? 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우익이 합작해 우리 민족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통일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좌우익이 합작해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마도 좌우합작운동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좌우합작운동. 이 좌우합작운동과 관련된 사료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걸 남북협상이나 이런 걸로 생각한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좌우가 합작해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다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9번은 역시 이제 일배를 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소방준비생들 중에서도 일배가 좀 있는지 일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배 이 정신건강에 이번에 이제 고성산불이 있었잖아요. 자 뭐 저도 이제 유튜브로 그 강원도로 달려가는 그 소방차 행렬 그런 거 보면서 나름 뭉클하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아마 마음 심란했을 겁니다. 빨리 합격해서 빨리 교육받고 이제 현장 들어가서 저렇게 화재 진압하는데 좀 참여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 지금 이번에 아마 며칠 동안 저도 고향이 그쪽이니까 저한테도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고수생 시골 언니 지금 집 괜찮냐 저도 뭐 전화 뭐 열매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뭐 소방관들이나 이제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해갖고 진짜 그 바람 엄청 쐈는데 거의 이틀도 안 돼갖고 화재가 거의 진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시험 치면서 마음이 좀 그랬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빨리 합격하셔서 얼른 교육받고 좀 그런데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저도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강원도 산불에 이 소방 그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소방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일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걸러내려고 이런 문제를 아마 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980년 5.18 민주운동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번은 이게 뭐예요? 금융실명제 아닙니까?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정부죠. 1, 2, 3, 4번 중에서. 자, 그러니까 20번 문제 틀린 사람도 살짝 있을 수는 있겠어요. 이거 OECD 가입 1996년 김영삼 정부는 4번이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그나마 난이도 중급 문제, 중하급 문제 또는 중급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18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사실 뭐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문제를 솔직히 90점, 95점 맞으면 무조건 학교 가거든. 95점 맞으면 한국사에서 5점 벌어줍니다. 5점, 10점 벌어줍니다. 만점 맞으면 한국사에서 10점, 15점 벌어줍니다. 근데 진짜 정상적으로만 공부하면 우리 서브노트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만 알고 있으면 솔직히 이 정도 문제는 거의 5분, 7분 만에 만점 나오거든요. 제발 오버하지 말자.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이 소방직 한국사 간략한 총평과 간략한 해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